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예,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에 속는데 왜 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마땅한 게 없는 건지, 전 세계 어디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사람의 호흡을 보호하자. 안녕하세요. 저 에어피트미의 김태엽 대표입니다. 저희는 보건 환경 기업 유한회사 에어 하이진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사업화를 벌인 그런 새로운 신생법입니다. 주식회사 에어 하이진을 해서 금년 1월 1일 날 그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크게 안면 보호구와 호흡 보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면 보호구는 치과 시장으로 해서 에어 덴탈 가드라는 제품으로 미국 상표로 출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호흡 보호구는 워터 앤 더스 가드라고 해서 주된 어떤 산업 현장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접목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원래 농업 쪽입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께서 그 농약 방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가축 축산에서 방역을 할 때 일반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너무나 위험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이제 수행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창출된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시제품이 이제 오늘날 주식회사 피트미의 제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의 설계를 3D 프린팅을 통해서 목업을 만드는 그것에 큰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0.1mm의 그 오차가 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 공기를 다루다 보면 그런 오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좀 더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프리랜서로서는 목업에 대한 그 정밀도를 만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그 지원기관 혹시 있는가 검색하다 보니까 3D팹의 그런 다양한 시설과 고정밀의 기기의 도움을 좀 얻고자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필터 통해 이제 턱 아래에 있는 그런 형태의 호흡보호구를 이제 전면형 형태로 쓰고 있었는데 워낙 무겁고 날숨에 의한 습기가 그 안에 차게 되면은 가시성을 이제 좀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스노클링 기반으로 해서 필터를 개발하고 그 차별한 기능을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는 현장, 보통의 산업 현장,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게 되거든요. 3M 같은 그 산업 보호를 하게 되면 헬멧 무게까지 해서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는 헬멧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착용할 수 있는 환경, 거기에 적합한 그런 제품입니다. 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예,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에 속는데 왜 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마땅한 게 없는 건지, 저희는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응해서 전 세계 어디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사람의 호흡을 보호하자, 저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